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주에 네. 또 주목해야 될 여러 지표들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죠. KB증권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어서 오세요. 아, 네. 자, 주말마다 참 비가 많이 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날씨들도 주가나 이런 네, 영향을 좀 많이 주나요? 뭐 큰 지표 같은데. 그냥 이렇게 뭐 주말에 비 오는 정도면 이제 자영업자분들 힘드신 정도고 네. 최근에 이제 저도 뭐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이야기 드렸지만 막 폭우가 온달지 가뭄이 너무 심한달지 이런 거는 예, 사실 생각보다 최근에는 많이 예,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원자재 있어요. 같은 거 예, 원자재 뭐. 같은 것도 그렇고 예. 한국은 사실은 많이 피해를 보시기도 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뭐 불나고 허리케인 나고 막 저거 영화인지 실제인지 모르겠는 그런 데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거. 네.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네. 자연재해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비교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뭐 지진이라든지 네, 비교적으로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지표들부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좀 말을 되게 빨리 해가지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포인트 하나 하고 지난주 목요일 밤이었죠.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합의에 우리가 좀 가까워 왔다라고 하면서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야 이게 되겠냐 이렇게 금액이 줄었냐 이러면서 이거 미국의 인프라가 되기는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실망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단기적인 시각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왔어요. 지난 주말에 발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와 관련돼서는 소매 판매 데이터가 있고요. 개인 소비 지출이 있는데 소매 판매는 물건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옷 사고 신발 사고 가구 사고 이렇게 네. 재화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은 서비스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를 더 정 프로님 좋아하시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 오랜만이네요. 사고. 네, 입체적으로 원래 한때 굉장히 강하게 밀었는데 아, 요즘 좀 뜸하시네요. 네. 빈빈 컨셉으로밖에 아, 맞네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를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인데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미국의 소비가 괜찮을 겁니다. 글로벌 이제까지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경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데는 미국의 소비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약간 둔화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더 이상 줄 가능성이 네.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실제로 지난 주말에 나온 데이터 결과를 차트로 한번 좀 보시죠. 차트에서 이제 노란색 선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상품의 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저게 지난해 4월이 저점이었는데 지난해 4월 저점 대비로 해서는 40% 이제 늘은 상황이고 이게 예년에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신다면은 네. 훨씬 또 조금 급증한 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도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4% 늘었고요. 2018년도에는 0%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4% 늘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미국의 상품 지출이 40%나 늘었으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 그러니까 5월이죠. 5월에 개인 소비 지출, 상품 부분의 개인 소비 지출이 감소세로 전환됐어요. 감소? 네. 소폭이지만 감소. 꼬리가 이렇게 노란색 선의 꼬리가 이렇게 조금 내려왔죠. 감소라는 게 전월 대비 아니면 예, 전년 전월 대비. 예, 전월 대비 감소했다. 예,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 이게 뭐 아주 큰 폭이 늘어나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안 좋은 거냐? 앞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거냐? 이게 올라간 각도대로 내려올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에서는 항상 방향성, 모멘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막 45도 각도로 막 올라가던 것들이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미국 쪽에서 소비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조금 괜찮을까? 3분기에는 이제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들을 우리 조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고요. 이번 주에 나오는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서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한국도 미국
미국의 소비재를 수출하잖아요. 이쪽도 사실은 데이터들이 계속 치고 나가면 좋은데 안 좋을 가능성들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페이지의 차트를 봐주시면은 네. 전 세계에서 소비재를 수입하는 거를 국가별 비중을 한번 구해본 거예요. 1위가 16%로 단연 미국입니다. 두 번째가 독일인데 6%거든요. 세 번째가 중국인데 5%고요. 5%. 1위하고 2위하고 그리고 1위하고 3위하고의 격차가 좀 꽤 크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미국 전체는 서비스 소비가 올라오면서 미국 전체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으로 소비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수출 데이터들은 조금씩 이렇게 기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고 한국, 중국 할 것 없이 올해 수출 데이터가 그렇다고 확 꺾이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으로 나가는 소비재 수출들은 우리가 조금 경계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미국의 소비 그리고 미국으로의 수출에 활력을 주던 미국의 소비의 모멘텀들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이 올라오면서 이거를 메이크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한다는데 분야는 그러니까 소비하고 인프라 투자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네. 이거를 다 합해놓고 보면 경제가 요만큼 내려오는 걸 다른 데서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주 목요일 밤에 정식 통과 전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공화당 민주당에서 다섯 명씩 모여서 네? 초당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 인프라와 관련된 협의가 너무 진전이 안 나가니 상원에서 민주당 다섯 명, 공화당 다섯 명을 뽑아서 열 명이 한번 먼저 협상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안을 다듬은 다음에 네? 상원에도 올리고 하원에도 올려서 이거 통과를 조금 빠르게 해보자.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안에 안 되겠다라고 네. 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바이든 대통령이 무엇을 발표를 했냐면 우리 한 1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합의를 했다. 우리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한 발 더 진전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많이 줄었죠 어쨌든. 네. 애초보다. 이게 원래 2.3조 정도, 2.3조 달러 정도를 우리가 인프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1조가 좀 안 되는 금액을 했으니까 좋은 쪽을 보자면 그래도 이제 한 발 가까워진 게 아니냐라는 게 좋은 쪽. 이제 한쪽으로 봐서는 2.3조 한다 그랬다가 1조 달러 하니까 약간은 김이 새네. 이거 저 정도 금액은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이제 반문들이 생긴 거죠.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눈높이가 2조 넘게 갔다가 1조 달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감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장기 그림을 오늘은 얘기 드리려고 해요. 단기 그림은 매주 이야기를 많이 드리니까. 장기 그림? 예, 3페이지의 차트를 먼저 한번 봐주시죠. 네. 네. 3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 선을 보시면 돼요. 이게 미국의 정부 투자를 분야별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미국에서 정부 투자가 어느 식으로 세 단계로 그러니까 세 등분이 되냐면 첫 번째는 실물 투자 SOC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리를 보수하고 교량을 놓고 정말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실물 투자 그리고 이제 교육비 정부에서 투자하는 거에는 교육도 네. 상당하기 때문에 교육 및 트레이닝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 세 번째는 R&D 각각의 뭐 미국 정부도 소프트웨어에도 투자를 하고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거죠, 이거는? 예, 예. 정부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정부 돈으로 나가는. 예. 네. 그래서 요 세 덩어리로 나누는데 R&D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늘었었어요. 정부에서 나가는 것도. 근데 교육비도 줄고 실물 투자도 줄은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미국 경제 전체 규모가 쪼그라들지 않는데 네. 이게 규모가 줄었다는 건 좀 이상하다. 폭도 좀 작지는 않아요. 2010년 이후에 실물 투자도 교육 및 훈련도 30%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한쪽에서는 좌 플랜이 있고 한쪽에서는 패밀리 플랜이 있잖아요. 네. 좌 플랜은 인프라 투자 같은 거를 하면서 미국을 다시 재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한쪽에서는 우리 교육도 약간 조금 다시 끌어올려야 되고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보니 너무 좀 이렇게 안 이랬던 것 같다. 다시 한번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게 이 두 축이잖아요. 저는 이 데이터에서도 필요성이 되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30%가 2012년 이후에 네. 실물 부분에서도 많이 줄었네. 예, 교육 부분에서도 이게 네. 나라가 줄지가 않는데 이 정부 지출이 줄었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멘텀들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 이게 결국 안 되는 거냐 흐지부지 되는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진전이 됐는데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때도 네. 이 인프라, 미국의 인프라 같은 것들은 사실은 대통령의 단골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공약이었고 힐러리 대선 후보에도 되게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 네. 중요한 공약이었는데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인프라 투자는 우리도 1조 달러 하겠다, 2조 달러 하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최종 통과가. 네. 그래서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규모가 줄어드는 거를 보면서 아, 인프라 투자는 정말 이 양당이 의견 일치가 안 되나 보다. 안 될 네. 수도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마 아까 그 데이터가 화면에서 보실 때는 이제 연도가 네. 조금 아마 폰트 문제로 조금 이제 밀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1962년부터 2018년 9년 요 정도까지 데이터였고 2012년부터 11년쯤에 거의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네. 쭉 내려오는 그림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그래프였습니다. 아마 네. 저희 화면에서는 조금 연도수가 네. 아마 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림을 좀 봐주시죠. 네. 그러면 인프라 투자 금액이 확 줄 수 있나? 저는 이게 조금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이런 법안들 발표할 때 대통령이 나와서 뭐 우리 아메리카를 재건하고 뭐 우리가 필요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를 보니 우리가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라이벌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인프라 투자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국내 인프라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그냥 다리가 노후화됐어요, 길이 밀려요, 도로가 끊겼어요가 아니라 이게 다른 중국이나 다른 국가와 경쟁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인들로 네. 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는 4페이지의 차트는 저거 연도 잘 나왔나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네요. 네. 4페이지의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게 정부에서 고정 자산, 그러니까 실물 자산 투자를 하는 거를 중국하고 미국을 비교해 놓은 차트를 차트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까 차트하고 동일하게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숫자들입니다. 네. 보면은 1960년부터 1990년 정도까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정부에서 나가는 투자 금액이 비슷했어요. 오히려 네, 요것도 약간 예, 연도가 약간 좀 다르긴 하네요. 예, 1960년대, 70년대에는 제가 다음부터 PDF로 보내드리면 안 끄실 것 네. 같습니다. 예, 1960년대, 70년대에는 네. 이게 미국이 오히려 금액이 더 많았었죠. 그런데 1990년대 초반부터 저 만나서 이렇게 쫙 벌어지는 때가 1990년대이거든요. 네. 1990년대부터 이게 상황이 역전됩니다. 중국은 당연히 이제 쌓아놓은 인프라가 없었을 테니까 투자를 많이 했겠죠. 정부 주도하에 네네. 도로도 깔고 뭐 다리도 놓고 고가도 놓고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벌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1990년대이고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해도 이게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게 없진 않았을 텐데 네. 고속도로 같은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깔고 많이 깔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중국이 뒤에서 경제가 개혁개방을 하고 쭉 이제 회복 그 성장을 하니까 중국의 고정자 정부에서 하는 투자가 훨씬 많아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격차가 어느 정도냐면은 격차가 이게 한 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르면은 중국에서 한 해 동안 하는 투자하고 미국에서 한 해 동안 하는 투자하고 금액이 거의 뭐 한 5배 정도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심하죠.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미국이 중국에 한 1점, 아직도 그래도 1.4배 정도 되거든요. 에? 중국 미국이 한 30-40%는 근데 정부에서 투자하는 게 5배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이 정부에서 하는 실물 투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필요성들은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 필요성에 대해서 보는 프레임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요 안의 문제인데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정부가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점점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정치까지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공화당이 반대하기가 어렵죠. 근데 내부적으로도 사실 이제 시작을 누군가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도 이렇게 살아보고 그러면 진짜 낙후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 뭐 민주당 의원은 그걸 찬성을 하는데 옆 동네 다른 카운티의 공화당 의원은 아, 나 인프라 투자하는 거 반대한다라고 하면 아, 다음 중간 선거에서 누가 주민들이 그걸 뽑아주겠냐고요.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일단 이게 팀... 혹시 네. 아무리 봐도 난 믿겨지지가 않는데 혹시 네. 미국은 워낙 그 민간 투자가 그러니까 인프라로 볼 수 있을 만한 민간 투자가 많아서 그렇고 중국은 아. 워낙 다 저 정부 주도로 해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다음에 이 얘기를 이어 들으시면 네. 요거하고 요거 미국하고 중국하고 프레임이 요런 식으로 되면은 미국에서 정부가 하는 거든 민간이 하는 거건 투자를 좀 미국이 그동안 좀 안 하고 중국이 굉장히 열심히 하긴 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한 3주 전에 나와서 자본스톡이라는 이야기를 쭉 드렸던 거 아마 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본스톡이 뭐였냐면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설비 투자를, 그러니까 설비 투자와 관련됐다라고 하면 GDP에도 설비 투자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설비 투자는 1년에 한 번씩 갈아 끼워야 되는 설비 투자가 있고, 네. 인프라 같은 거는 뭐 30년도 쓰고 100년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그냥 설비 투자 금액의 추이만 본다라고 해서 미국이 가진 생산 설비가 얼마냐, 중국이 가진 생산 능력이 얼마냐를 알 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누적으로 추계를 한 것이 이 자본 스톡 데이터입니다. 네. 이 5페이지의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 보고 계시는 차트가 미국의 GDP 성장률하고 자본 스톡 증가율하고 비교를 해놓은 그림이에요. 1950년대 네. 이후에 비교를 해놓은 그림입니다. 성장이 좋을 때는 자본 스톡이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 GDP 성장이 좋았다라는 건 그만큼 돈도 많다는 얘기일 것 같고 돈이 많으니까 한 100년, 한 50년 정도 쓸만한 장기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GDP 성장이 좋을 때는 자본 스톡도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자본 스톡과 GDP 증가율하고는 비슷한 추이로 움직여서 왔는데 이게 2010년 이후부터는 좀 국면이 달라져요. 2010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빵 맞고 미국의 경제도 쪼그라들고 자본 스톡 증가율도 마이너스까지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이후에 열심히 회복을 해서 미국의 성장률은 다시 뭐 2% 3%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자본 스톡 증가율은 못 올라가요. 제가 화살표도 해놨지만 갭이 발생을 해요. 이유는 두 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은 너무 이 아웃소싱을 글로벌 아웃소싱을 두기 좋은 구도로 되어 있다 보니 미국 안에 설비 투자를 하는 것보다 네. 아웃소싱 주는 게 기업에게도 되게 마진이 남는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미국 전체로 놓고 봐서도 돈이 있으면 이 자본 스톡에는 무형 투자는 안 들어가거든요. 돈이 있으면 그동안 핫했던 무형 투자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이 약간은 유행이 지난 것 같은 유형 투자에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미국 정부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 무형 투자, 그러니까 유형 투자를 안 했던 거, 실물 투자를 안 했던 게 아니라 이게 돈이 있으면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인 소프트웨어나 R&D 같은 데 투자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정부 투자를 그쪽으로 늘려왔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GDP 성장 대비해서 자본 스톡 증가율이 훨씬 예. 낮은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처럼 계속 보였었는데 네. 코로나19를 딱 막고 보니까 미국에 설비가 없으니까 이거 너무 골치가 아프거든요. 네. 게다가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지 되는데 6페이지의 그렇죠.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미국 혼자의 그냥 증가율이었어요. 그런데 6페이지 차트는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을 비교한 자본 스톡의 추이입니다. 이것도 1950년 이후부터의 차트인데 네. 당연히 미국이 예전부터 설비 투자를 차곡차곡 네. 쌓아놨던 게 있다 보니 미국이 넘사벽이었죠.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던 시절도 꽤 오래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 막 정부 주도이건 민간이 합작해서 이건 설비 투자를 막 늘리다 보니까 2015년 저게 크로스가 나는 시점이 2015년이거든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자본 스톡이 미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어찌 보면 중국을 이용한 측면도 이용했다는 게 좀 그러네요. 네. 이용했던 측면도 있었어요. 본인들은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중국은 이제
저부가 가치의 상품을 투자하면 이게 분업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너무 많이 추격을 했고 이 자본 스톡의 총 금액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네.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하는 투자도 민간에서 하는 설비 투자도 네. 양적으로 중국이 훨씬 더 추월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대통령이 자꾸 나와서 우리 뭔가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는 2040년, 50년을 바라보고 인프라 투자건 설비 투자건 거를 할 텐데 네. 이게 금액, 모든 금액 자체가 중국이 뛰어넘었다라는 건 아주 유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아직 GDP 규모 자체는 미국이 더 큽니다. 예, 미국이 더 큰데 이게 세부적으로 뜯어놓고 보다 보니 소비만 미국이 많고 나머지 투자나 설비와 관련된 부분은 중국이 다 뛰어넘은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뭐 지금 인제 와서 중국을 뛰어넘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중간 정도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격차는 줄여야 되겠다. 예, 격차는 줄여야 되겠다. 요 중간 정도는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하죠. 이게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미국이 그러면 방향을 그렇게 이제 바꿔 나가고 그쪽으로 돈을 많이 쓸 거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당장 지난주에 나왔던 합의안, 중간 합의안 그리고 이 합의안조차도 통과가 되네만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김이 빠지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네. 네, 맞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안 되는 거냐 내년에도 안 되는 거냐 이쪽에 대해서는 아예 버려야 되는 거냐 이러한 장기 데이터들을 보고 봤을 때는 이게 시간의 문제이지 미국이 하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그게 이제 정도를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그 미국에 이제 차를 몰고 중소도시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하이웨이입니까 이렇게 가면 와 진짜 타이어가 걱정될 때가 많거든. 아, 도로가 어제처럼 비가 오니까 경험 있잖아요. 네. 어제처럼 어제 오후처럼 우리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움푹 패인 구덩이가 맞아요. 엄청 생기거든. 그만큼 이제 도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덜컹덜컹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뭐 사실 그 미국의 어떤 왜 지방 도시에 공항을 간다든지 그러면 야 우리나라 공항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진짜 최첨단 시외버스 대합실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근데 그게 익숙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인프라를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거를 잘 극복 못하는 게 미국 독특한 그 자본주의의 작은 정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공화당의 어떤 이념적인 그런 게 워낙 또 강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건데 야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김효진 팀장이 얘기해 주셨듯이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한테 완전 추월당할 걸 이 논리가 개입이 되면 네. 힘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미국과 관련돼서는 소비도 줄었다고 하지 네. 인프라 투자안도 절반밖에 안 된다고 네. 하지. 이거 미국이 이렇게 좀 경기 네. 저도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경기 모멘텀 3분기에는 미국 둔화됩니다. 이야기 그러니까요. 드렸지만 이거 그러면 뭘로 보고 가야 되나라는 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년부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더 많이 올라올 거를 저는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은 그쵸. 옆에 카운티 좋아졌는데 야, 우린 도대체 뭐야? 그렇죠. 비교가 훨씬 강하게 비교된 거죠. 네. 그러면 네, 캐터필라 네, 장기로 파이팅 장기로 네. 파이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애미 건물 주저앉은 것도 저것도 저 반영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아 하긴 이런 사건 하나 있으면 또 그리고 미국의 다리가 많이 무너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같은 거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뭐 대구 하여튼 미국 같은데 보면 진짜 불안불안한 데가 되게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엔지니어링 중에 구조공학이라고 있잖아요. 구조공학이 굉장히 발달하죠. 왜냐하면 노후된 게 많고 가서 이게 진짜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될지 그거 판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잠깐 갔을 때 그때도 아파트 지어진 연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1910몇 년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던 아파트를 뉴욕 지하철 한번 타보면 와, 그래. 그 차이. 예. 네. 뭐 그런 대한민국 와서 9호선을 견학을 해야 돼. 자, 오늘 김효진 연구원님과 네. 함께 또 여러 지표도 살펴보면서 미래에 좀 더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도 한번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권순우 기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